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울진의 역사를, 한 역사를 지금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의구심을 많이 냈었는데요. 걱정한 것 이상의 황내를 보시면 너무 좋네요. 다른 작은 배들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저쪽 반대편에 있는 잠배, 일명 뭐 5톤 미만의 배 어선들, 어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폭포로 봐서는, 울진으로 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좋고. 근데 이 큰 배가 계속 하루에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요럴 때에 과연 배들이 안전할까요? 다른 배들이. 그래서 지금은 시운전이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28일부터 정상 운행한다라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홈페이지는 지금 잠정 중지를 해놨더라고요. 어젯밤에. 수심은 그래서 계속 몇 달 전부터 수심도 여기서 뭐 진흙을 파내고 이랬던 이유가 이 선사가 다 들어오기 위해서, 배가 들어오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을 했던 거고요. 큰 앵카 표박하는 그 부분도 계속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후포 울릉간의 선플라워 크루즈는 시운전 중에 있고요. 지금 해양경찰 그리고 해수부 그리고 울진해양수산과 관계 공무원 비롯해서 30여 명이 지금 선플라워 크루즈에 탑승을 해서 실제 울릉도까지 오늘 갑니다. 근데 지금 해상의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서 배가 크기 때문에 뭐 문제 없다 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날씨가 무이파 영향 때문에 지금 걱정이긴 합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 후포 울릉간 크루즈, 선플라워 크루즈 임시 운항 테스트 하는 겁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9월 28일부터 재개한다라고 선사 측에서는 발표를 했다가 잠정 홈페이지에는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이 배는 고흥의 녹동항에서 제주도 서귀포 쪽으로 실제 취항했다가 만 3개월 뭐 고장, 선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래서 부산에 수리, 조선소에 수리를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울진으로 지금 오게 된 그 정확한 계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뭐 다른데 기사 내용이나 선사의 문제 뭐 요런 거를 거꾸로 해수부에서 뭐 변명하듯이 그렇게 나온 기사들은 어제 다 취합을 했고요. 오늘 무사히 어쨌든 기상이 바깥에서 상당히 좋진 않습니다. 무사히 임시 운항은 일단 잘 하고 오기를 바라고요. 28일 날 저런 겁니다. 지금 저 큰 배가 가고 있는데 우리 어선이 지금 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 어선이 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피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조금만 양보를 하거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 배니까 천천히 오라 이거예요. 안 됩니다. 큰 배는 한번 그렇게 출력을 올리기 시작하면
그 출력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어민들이 아마 반대 시위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진로방위입니다. 한마디로 저건 반대하는 건 법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반대를 해야지 뭐 할복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격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저거 지금 진로방에 맞습니다. 해경은 저 배 찾아서 주의를 주거나 어쨌든 해야 됩니다. 저거는 안 됩니다. 왜 틀죠? 다행히 저 배 역시도 스크루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박처럼 여객선처럼 선플라워, 시플라워처럼 워터제트입니다. 물을 뿜어서 나가기 때문에 스크루에 걸려서 뭐 어망이 망가지거나 그런 염려는 없는데 저 크루즈가 나가고 있는데 어선이 앞에서 전 세계인이 지금 보고 있는데 저런 행동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양보하셔야 됩니다. 지금 배들이 몇 대가 지금 앞에 나가 있는데 뭐 설마 아 우리 해경도 보이네요. 뭐 시위를 하거나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쨌든 조업을 하러 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업을 한다고 해도 저 나가는 10분, 20분 정도는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항 내에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우리 후프항이 국가항, 제 13개의 국가항 중에 12번째 항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저 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저렇게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짝 긴장하는 게 우리 왼쪽에 지금 해양경찰, 우리 수경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우진 해경 배들이 지금 다 507톤부터 시작해서 308톤 저렇게 정박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옆으로 가버리면 바람이 북서풍이 불거나 하면 그 문제도 심각해질 수도 있고요. 지금 수심층이 지금 수심층 역시도 그닥 깊은 수심층이 아니거든요. 지금 크루즈가 지나가고 있는 곳에는 20m 정도까지 수심을 많이 준설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조금만 지금 선두나 선미에 조금만 지나버리면 11m까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도 준설 작업도 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제가 나중에 배를 타고 나가서 우리 지금 크루즈가 지나가고 있는 저 우측편으로 지금 왼쪽으로 좌현으로 지금 변침을 하려고 하는 저 지점의 수심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워낙 지금 하부 쪽이 크기 때문에 선저가 굉장히 깊어서 선저의 그 깊이를 저 수심층이 지금 잡아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지금 가고 있겠지만 많이 불안하긴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너무 빨리 서두르고 있지 않나 이런 조바심마저 지금 선사가 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녹동하고 지금 서귀포하고 1차에 지향했던 부분들이 해결이 완전히 됐는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된 바도 없고 해수부 역시 해수부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해수부 역시 발표한 자료에도 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발견하지를 못했고요. 오늘 임시하는 부분을 우리 후포 어민들이 다 알고 있느냐, 공청회를 다 했느냐라는 부분은 네, 어제 우리 후포 수협조합장님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들, 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 마축간 소형선박협회부터 시작해서 하루협회 후포항에 뭐 10여 개 되는 모든 단체의 장들이 조합장, 김조합장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일단 임시 운항하는 부분은 뭐 진행하는 걸로 협의를 받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조금 더 어민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차후에 더 깊은 취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부두 공사도 지금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143m입니다 배가. 그러면 저쪽에 있는 우리 어민들은 초긴장을 하게 되겠죠. 물론 저 해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뭐 아차하는 순간에 뭐 대형 사고가 나니까 저기를 다 비워야 된다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아니면 진짜 항을 더 늘려서 저쪽 요때 학교 쪽이나 바깥이나 아니면 우리 이게 반대편에 쪽으로 조금 항을 더 늘리든지 해야지. 다행히 조업 나가 있는 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으로 배가 엄청 많이 여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저 공사 차량 공사하고 있는 이게 여기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어디로 갈 것인지 또 가는 장소를 또 설정도 하지도 않고 모든 부분들이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나. 왜 서두르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